이청은 차장께서는 하도 요즘 뭐 메타버스, NFT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다른 섹터에서 찾아주셨네요. 네, 신한지주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금리고요. 또 하나는 배당입니다, 배당. 금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세계 증시에 유일하게 악재로 작용할 만한 변수가 무엇이 있을까?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물가 상승과 함께 이를 정부 차원에서는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할 겁니다. 지난해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을 급격하게 늘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출구 전략을 어느 정도 시행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점으로 선택한 것은 역시나 채권의 매각이었죠.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역시나 통화 정책은 결국 금리의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실물 경제가 큰 타격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금리 인상은 이제 어느 시점에서든 나올 겁니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수혜는 금융주, 그중에서도 은행주들이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리 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빈도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나타날 것인가 그 부분인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25%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 상단이 1% 수준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주식시장의 상당 부분은 과열되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베이비 스텝으로 0.25%포인트 단위로 조금씩 조금씩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은행, 이 은행을 보유한 신한지주의 실적은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또 하나 배당이 되겠죠. 지금 시장이 그렇게 나쁜 상황은 그래도 이번 주가 아닙니다만 시장이 연초처럼 강한 랠리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이 올해는 약간 손실이 나는 그런 거래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라고 하는 것은 불확실성에 대한 것이지만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리스크가 없죠. 일시적인 주가 하락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배당락이 있는 그날 어떠한 호재에 따라서 시장이 상승해버리면 배당에 따른 충격은 전혀 없는 거예요. 배당은 확실한 수익입니다.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배당이 상대적으로 높게 기대가 되는 금융주들에 대한 투자가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가는 최근에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시장 흐름과 매우 흡사하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37,000원 내외에서는 잘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연말까지 저는 시장은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 시장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언급한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 NFT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좋고 드문드문 반도체 쪽에서도 흐름이 분명 개선되고 있어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들의 흐름이 개선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는 우리가 큰 악재 없이 시장이 잘 흘러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37,000원 정도 때에서는 지금 약 한 달 정도 주가가 횡보하고 있으니까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한다면 대략 1개월 뒤에 있을 배당도 받고 투자 수익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표 가격은 45,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0,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의 수혜들을 좀 부각받을 거다. 신한지주 눈여겨보고 계신데요. 황영석 대표님께서는 내일 시장에 좀 뭘 사가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크래프톤을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게임주들은 NFT, 블록체인, 메타버스만 달면 무조건 날아갑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 크래프톤도 지금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매수해도 되느냐 아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11월 11일 날 크래프톤이 배틀그라운드 IP 기반의 배틀로얄 신작 그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를 이제 출시했는데 이게 한국과 미국 또는 독일, 인도 전 세계 165개국에서 인기 게임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대 신작이 SF 호러 게임, 그다음에 칼리스트 프로토콜이 출시 예정이고요. 올해 10월 인수한 언노운 월즈를 통해서 또 이제 새로운 신작 게임 개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임주들 중에 지난 10월 달부터 어제까지 오른 그 기록들을 보니까 위메이드가 195%가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펄어비스가 뭐 73%, 그다음에 안 좋다는 NC소프트도 16%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크래프톤은 9%, 어제까지 9%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을 공략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기술적인 분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58만 원 신고가를 돌파를 했는데 지금 이거를 쫓아가도 되느냐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게임주에 비해서 별로 오른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면 지금 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아마 게임주들은 제가 볼 때는 위메이드가 만약에 무너진다 그러면 게임주들이 다 같이 하락을 한다고 보셔야 되겠지만 위메이드가 일단 급등은 아니더라도 일단 주가를 지킨다고 하면 다른 게임주들도 따라서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역시 내일 시초가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신고가를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65만 원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62만 원 정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3만 원 이탈할 경우에는 손절하시는 것도 검토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게임사들에 비해서 아직은 좀 덜 올랐다고 바라보시는 크래프톤 분석해 주셨고요. 앞서 신한지주, 금리 인상 수혜주와 함께 배당내에 대한 안정적인 수익률까지 챙겨갈 수 있는 종목으로 분석해 주셨습니다.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유네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